유플러스 기가 와이파이 메쉬 공유기 메쉬 모드로 연결하기입니다. 유플러스 기가 와이파이 메쉬 공유기는 별도의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며 메쉬 공유기만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유플러스에서 제공한 와이파이 공유기와 메쉬 모드 연결 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쉬 모드 연결 후 기존에 사용 중인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하세요. 넓은 공간에서도 와이파이 신호를 확장시켜 끊김없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메쉬 모드 연결 방법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해주세요. 기가 와이파이 메쉬 공유기 설치하기입니다.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중이던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가 유플러스에서 제공한 와이파이 공유기인 경우에만 메쉬 모드 연결이 가능합니다. 유플러스에서 제공한 와이파이 공유기를 사용 중이시라면 근처에 새로 설치할 기가 와이파이 메쉬 공유기를 놓고 전원선을 연결해주세요. 기기 앞면에 있는 전원 램프가 흰색으로 깜빡이다가 완전히 켜지면 메쉬 모드로 설정할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메쉬 모드 설정하기입니다. 새로 연결할 기가 와이파이 메쉬 공유기 뒷면에 있는 무선 연결 버튼을 5초 이상 눌러주세요. 전원 램프가 초록색으로 깜빡입니다.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기 디자인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메쉬 모드로 연결할 메인 공유기가 안테나가 없는 원통형 모델이라면 뒷면 무선 연결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기 앞면에 있는 전원 램프가 흰색으로 깜빡입니다. 메쉬 모드로 연결할 메인 공유기가 안테나가 있는 모델이라면 기기 윗면에 와이파이 자동 연결 버튼을 1초 동안 꾹 눌러주세요. 버튼 위 램프가 초록색으로 깜빡입니다.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 확인을 마쳤다면 다시 새로 연결할 기가 와이파이 메쉬 공유기 전원 램프를 확인해주세요. 잠시 후 초록색으로 깜빡입니다. 약 30초 후 초록불이 완전히 켜지면 설정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번 설정을 해두면 전원을 재연결해도 메쉬 모드는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이 계속 켜져 있다면 메쉬 모드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공유기를 초기화하고 메쉬 모드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뾰족한 물체를 이용해 공유기 뒷면에 있는 초기화 버튼을 5초 이상 길게 눌러주세요. 전원 램프가 흰색으로 깜빡이다 완전히 켜지면 메쉬 모드 설정하기에서 안내한 방법을 보고 다시 따라해주세요. 메쉬 모드 이용하기입니다. 이제 와이파이 신호 확장이 필요한 공간으로 기가 와이파이 메쉬 공유기를 옮기고 전원선을 다시 연결해주세요. 단, 기가 와이파이 메쉬 공유기와 메인 공유기와의 거리는 너무 멀지 않아야 합니다.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가 있는 곳과 와이파이를 주로 이용할 곳의 중간쯤에서 연결해주세요. 전원 램프가 흰색으로 깜빡이다가 잠시 후 초록색으로 깜빡입니다. 약 30초 후 초록불이 완전히 켜지면 메쉬 모드가 자동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초록불이 켜지지 않고 빨간색 불빛이 깜빡인다면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와 조금 더 가까운 곳으로 기가 와이파이 메쉬 공유기를 옮겨주세요.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에는 메시 모드로 설정한 기가 와이파이 메시 공유기 이름은 와이파이 목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에는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 이름을 선택해 주세요. 기가 와이파이 메시 연결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이용 중 와이파이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생겼다면 전원 램프를 확인하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상황은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기가 와이파이 메시 전원 램프 빨간색 불이 깜빡이고 있다면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 신호가 약한 상태입니다. 기가 와이파이 메시 공유기를 메인 공유기와 좀 더 가까운 곳에 설치해 주세요. 만약 전원 램프가 빨간색으로 계속 켜져 있다면 메시 모드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경우 메시 모드 설정하기에서 안내한 방법을 보고 다시 따라해 주세요. 우선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 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인터넷 연결이 끊어진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와이파이 공유기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메인 와이파이의 이름이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면 앞에서 안내해 드린 대로 기가 와이파이 메시 공유기 상태를 초기화하고 메시 모드 설정하기에서 안내한 방법을 보고 다시 따라해 주세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LG U+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U+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